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아주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됩니다. 선거가. 예, 그 공개적이고 투명하다는 이야기는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기를 금할 때 했던 이야기. 예, 선거에 대한 특별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보통의 유권자들이 두 눈으로 특별한 지식이 없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선거여야 된다. 그건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선거가 은밀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선거에 조작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은 것은 과학이라는 것이 그 선거의 은밀함을 다 벗겨낸 겁니다. 선거의 은밀함과 선거의 비밀스러움과 선거의 이런 불법성을 다 여러분들 벗어낸 거죠.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구 성동을 선거입니다. 뭐 다른 선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A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차이값 크기가 너무 큽니다. 이거는 조작을 했다는 거죠.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뚱뚱한 차이값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조작 규칙,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A에서. 역으로 그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 B를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A는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B는 뭡니까?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A는 가짜입니다. B는 진짜고 A는 조작된 상태인 겁니다. B는 조작되지 않는 상태고 A의 생산 주체는 선관위고 B의 생산 주체는 제야 전문가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딱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특정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주면 A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좌우대칭의 차이값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 B를 가지고 4월 10일 총선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이게 B입니다. 4.15 총선에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변수인 조작값을 입력하게 되면 얼마든지 표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예상치 발표. 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4.15 총선 선관위 발표 가짜. 예. 4.15 총선 진짜 추정치 제야 전문가. 예.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B를 복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변수인 조작값을 입력하게 되면 총선 결과를 내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과학적인 겁니다. 과학이 밥 먹여주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학은 밥 이상을 먹여줄 수가 있죠. 왜 모든 사전투표 조작에는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과학이 규칙을 찾아내고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도 복원할 수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월 10일 총선도 전망 예측 추론이 다 가능한 겁니다. 얼마만큼 쑤셔 넣을 수 있는지도 다 여러분들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A, B, B, C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15 총선 선관위 발표 4.15 총선 진짜 득표수 이름 추정치 이걸 B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4월 10일 총선 예상이 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런 모두 다 뭘 사용한 거 아니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입니다. 이게 여러분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규칙을 가지고 뭡니까
4.15 총선 정상값을 가지고 여기서 옵션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한 명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으면 조작값 50%. 사전투표장에 두 명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 한 장을 여러분 투입해 주면 33% 조작값 기준.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이런 가짜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 조작값 기준은 25%. 이게 옵션만 딱 주게 되면 한두 명이면 이 전국적인 차원의 모든 조작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은 사전투표율이 부풀려지고 그 사전투표율이 부풀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사전투표율이 부풀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동시에 다 진행됩니다. 총조작 규모 그리고 동별 조작 규모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작값의 이런 변수라고 하죠. 변수, variable. 변수를 조작값을 딱 입력하게 되면은 조작값 3,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33% 입력, 조작값 기준 4.15 수준으로 조작값 기준 25% 입력하게 되면 이런 동시 진행적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고 총 득표수 규모하고 동별 여러분들 조작된 수치가 쫙 다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관외, 관내, 제외국민투표가 다 숫자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차이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인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다시 뒤집어 보게 되면 이렇게 19,500표를 투입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딱 조작값을 입력하게 되면 3, 두 장당 한 장 조작 이렇게 하면 뭡니까? 동시에 뭐죠? 19,500표가 이런 투입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쫙 배분이 되는 겁니다. 1동 몇 표, 2동 몇 표 그것이 순식간에.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 갖고 있는 그런 컴퓨팅 파워를 우리는 잘 인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만 입력하게 되면 조작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만 딱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 그다음에 뭐죠? 사전투표를 부풀리는 규모가 여러분 결정되고 동시에 위조 사전투표조서 19,500표 여러분들 결정되고 동시에 뭡니까? 쫙 뭡니까? 예? 동 레벨에서 투표수 레벨에서 뭐죠? 예. 더해지는 표수가 다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예술품입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다 찾아낸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어마어마하게 조악합니다. 왜?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조작도 간단하기 때문에. 예, 이 변수가 조작값입니다. 이번 선거구에, 이번 선거, 이 선거구에서는 50%를 조작할지 33% 조작할지 25% 조작할지 20% 조작할지 17% 조작할지 5% 조작할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만 이런 변수 variable 그것만 딱 입력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뭡니까? 바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규모 10.61% 실제 사전투표율은 21.57%인데 발표 사전투표율 32.18%가 됩니다. 이걸 언론에 발표하면 되는 거야. 32.18%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입니다. 예, 그러면 19,500표를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쫙 동별로 뭡니까? 순식간에 동시 진행으로 모든 작업들이 다 완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가상 시나리오인 겁니다. 가상 시나리오지만 대단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범인을 못 잡았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가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하게 되면 순식간에 다 여러분들 숫자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은 가상 시나리오지만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일어난 겁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번 정도의 선거가 일어난 것이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제가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 안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다 바탕으로 하게 되면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규칙을 사용해서 포캐스팅 전망이 가능한 거예요. 선거구마다 다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해놓은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냥 몇 프로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중구 성동갑에는 조작값 몇 퍼센트 중구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25%를 조작하면 대부분 서울에서 만표 이상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표 이상을 집어넣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거의 대부분 만표 이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2만 표 내외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선거구에서 2만 표 이상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로 되게 되면 서울, 인천, 경기는 전패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표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만표 집어넣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만표 아까 시나리오가 이거지 않습니까? 중구 성동갑에 예? 그냥 세 장당 한 장 4.15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13,000표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13,000표를 집어넣으면 어느 후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4.15 총선에서 13,000 얼마를 집어넣어 가지고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살아남았죠. 권영세 씨 200몇 표 차이로 살아남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윤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전혀 손을 안 본 겁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쫓겨가지고 지난 11일부터 시작해서 국힘당이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관철시키는 노력했지만 그냥 다 쇼로 끝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만질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는 오늘 확정적 사실을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